안녕하세요. 크리스천 영상학교로 연한 신목사입니다. 오늘은 S단 집회에 다녀온 지인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제가 이 S단 교회 명칭을 직접 밝히지 않는 이유는 전에 그런 칼럼을 써서 인터넷에 올리니까 뭐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는 등 뭐 그렇게 아주 반대를 많이 해서 제가 좀 곤혹스러워서 이름을 직접 밝히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뭐 어느 집단인지는 잘 알 것입니다. 엊그제는 제가 이 S단 집회를 여러 번 찾아갔던 지인을 만났어요. 뭐 처음에는 그게 뭔지 모르고 뭐 성경 공부하러 간다니까 뭐 찾아갔었고, 뭐 나중에는 뭐 어딘지 뭐 알았지만 뭐 간곡하게 참석을 요청하기에 뭐 그 사람들이 불쌍해서 찾아간 적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처음 몇 번은 10년이 넘은 학창 시절이었다고 합니다. 뭐 그때는 집회가 좀 허접했고, 뭐 자신들이 숭상하는 그 교주, 그 이모시죠? 교주가 보혜사나 구세주라고 떠받드는 분위기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찾아간 집회는 그야말로 입이 떡 벌어지는 분위기였다고 해요. 약 4천명 가량이 모였는데 검은 방석을 바둑판 모양으로 일사불란하게 정렬해 놓고 군대식으로 절도 있게 앉아 있는 모습이 참 이채로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집회에 초대받은 남자들은 20대 초반의 그 어여쁜 여성 20여 명이 줄지어 아름다운 유니폼을 맞춰 입고 시종일관 미소를 띤 채 상냥하게 응대하면서 남자라면 누구나 너무 흐뭇한 그 광경이 아닐 수 없다고 합니다. 반대로 초대받은 여성들은 꽃미남들이 검은 양복을 깔끔하게 맞춰 입고 응대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어떤 여자라도 꽃미남들의 시종을 들으니 뭐 들뜬 기분이 뭐안 들을 수가 없겠죠. 집회 내용은 중간 계시록에 나오는 숫자를 짜 맞춰 자신들의 교리만이 성경적임을 알리는 내용이었다고 합니다. 말하자면 수리학을 예언이나 교리에 적용한 느낌이었어요. 즉, 특정한 숫자가 어떤 사건이나 성경의 예언에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설명하는 것이죠. 예전에는 성경 말씀을 자신들만의 독특한 비유풀이로 성경 공부를 해왔다면 지금은 거기에다 수리학을 얹혀서 더 풍성해진 느낌입니다. 그리고는 성경 공부 시간 앞뒤로는 한기총에서 탈퇴한 사람들의 간증으로 채웠다고 합니다. 참고로 한기총에서는 그 S단을 비난하는 대표적인 기독교 단체로 이것을 탈퇴한 사람들의 간증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게 되는 모양이에요. 전체적으로 집회 분위기는 10여 년 전에 비해 아주 세련되고 호화로워졌으며 참석한 사람들로 하여금 호감을 갖게 하는 묘한 느낌이 들었다고 합니다. 마치 처음으로 호텔 결혼식에 참석한 사람의 느낌이랄까요? 일반 결혼식장에서 하는 결혼식만 봐왔던 사람들이 호텔 결혼식에 식장에 가게 되면 눈이 휘둥그레해지죠. 아름다운 대리석으로 지은 럭셔리한 호텔 분위기와 어울리게 10만 원 넘는 고급 스테이크 요리가 나오며 턱시도를 입은 웨이터들이 시종을 드는 결혼식 그야말로 참 충격적인 그런 느낌이죠. 그래서 이런 결혼식에 갔다 오면 신랑 신부와 결혼식을 주최한 그 부모에게 호감을 갖는 것처럼 말이죠. 말하자면 이분이 최근 다녀온 S단의 집회는 과거와 비교되지 않게 초대받은 사람들을 왕과 여왕처럼 떠받드는 그런 분위기를 연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S단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되고 이 집단의 참여해서 활동하고 싶은 충동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S단은 사람들을 유혹하는 능력이 예전과 비교되지 않게 발전되었으며 앞으로도 사람들의 취향에 맞춰 그러한 유혹하는 그런 전략이 탁월하게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기존 교회가 무너지는 반면에 더욱더 번창할 것이 틀림없죠. 왜냐하면 기존 교회에 식상하고 실망한 교인들의 마음을 읽고 호감을 얻는 능력을 발전시키고 있기 때문이에요. 아시다시피 S단에서는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을 유혹하지는 않아요. 오직 교회 나가는 사람들, 특히
열정적인 교인들을 유혹하는 그게 그들의 전략이죠. 그들의 그 선교 전략은 기존 교회의 부패와 무능과 무기력에 초점을 맞추고 비난하며 공격하기 때문이죠. 말하자면 SC단을 번창하게 만드는 동력은 자신들이 뛰어난 영적 능력이라기보다는 기존 교회가 부패하고 교회 지도자들이 세속화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인들은 신앙생활에 실망하여 영혼이 건조해지고 삶이 무기력해지는 현상이 만연해지고 있어요. 이처럼 교회 신앙생활에서 만족을 찾지 못한 교인들은 세상의 즐거움을 더욱 찾아 나서게 되며 그래서 교회에서는 다급해져서 세상에서 하는 즐거움을 들여놓고 교인들이 교회 안에서 즐기라고 이게 다그치고 있죠. 각종 동호회 모임이나 교인들과 스포츠 게임, 뭐 축구 경기 참 많이 하죠. 다른 교회하고. 그리고 교인 간의 친교 활동을 아주 권장하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이처럼 교회에서 아무리 발버둥 치더라도 세상에서 하는 즐거움을 따라갈 수 있을까요? 특히 열정적으로 신앙생활에 어떤 교인들은 교회 안에서 채워지지 않는 영적 만족을 찾아 인터넷을 돌아다니거나 혹은 다른 뭐 교회의 집회 혹은 기도원의 집회에 참석하기도 하다가 이런 SC단의 마수에 걸려드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이 SC단은 처음에 자신의 정체를 철저하게 숨기고 접근하죠. 그래서 호감을 사기 위해 오랫동안 준비합니다. 또한 많은 돈을 들이고 또 시간을 투자해서 마음을 사려고 문진내를 써요. 그래서 마음을 얻게 되면 이처럼 이렇게 처음에 제가 맨 처음 말씀드린 집회에 참석하게 하여 럭셔리하고 세련된 분위기에 압도되게 만들고 친절하고 정중하게 대접하여 마음의 문을 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SC단과 같이 잘나가는 이단들은 영적 파워가 막강합니다. 성령께서는 저에게 SC단과 같은 이단교회의 교주인 이모씨는 아주 영적 파워가 세고 숫자가 많은 미혹의 영들을 끌고 다니고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곳에 빠지면 생각이 사로잡히고 미혹되어서 빠져나올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SC단의 비유풀이나 성경 해석은 허접하기 짝이 없죠. 그래서 성경 지식이 해박한 목사나 교회 지도자들은 그들과 교류 논쟁을 통해 얼마든지 그들을 설득시킬 수 있다고 착각하기 쉽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부모 형제를 앞세워 어떤 인간적인 접근으로 그 집단에서 빼내려고도 하죠. 그러나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런 시도는 거의 열매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배후에는 막강한 미혹영이 진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이곳에 빠진 영혼을 구원하려면 자신이 막강한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간절하게 중보기도를 하면서 성령께서 그 영혼을 만져주시고 기회를 주셔야 합니다. 그러나 기존 교회자나 교인들에게 그런 성령의 능력을 기대하기 어려운 게 우리가 마주한 차가운 현실이죠. 그래서 SC단에게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SC단에 빠진 사람들은 교회에 게으르게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에 열정적이었던 사람들이죠. 그러므로 그들의 마음을 되돌리려면 교회가 성령의 능력을 회복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교회로 거듭나야 하겠죠. 다시 말하자면 기존 교인들이 부패한 교회와 세속적인 목사들에게 실망하여 무능하고 무기력한 신앙의 또 식상에서 뛰쳐나갔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기존 교회가 성령의 능력과 그 인도함으로 재무장하지 않은 채 문단속망하는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마음을 빼앗긴 교인들은 SC단이 아니라도 세상의 쾌락을 쫓아 떠나갈 것이며 이들을 노리는 수많은 미혹의 영에 덫에 빠지기 십상이기 때문이죠. 성령께서는 앞으로 교회가 많이 무너질 것을 예언하셨으며 그 이유가 종말이 다가올수록 미혹의 영이 더욱 날뛰기 때문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므로 당신과 가족들의 영혼을 살리고 싶다면 성령과 동행하는 기도의 습관으로 미혹의 영과 싸워 이기는 영적 능력을 갖춰야 할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